덕철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멤버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. 나는 이렇게 고발했다.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. 좀 아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더이스라이트의 리더고 더이스라이트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을 하고 뭐라 그래야 할까요, 이게? 한이만의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보기에 3년 동안 석철이랑 승현이는 회장님을 정말 잘 따라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회장님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진짜 석철이랑은 심지어 자기 SNS에 자발적으로 막내 제2의 아버지는 김창완 회장님이다. 그리고 저희 설레임 앨범이 나왔을 때 앨범에다가도 회장님에게 따로 편지를 써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훅 돌아서서 그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말하고 싶었고 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참담했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좀 납니다. 그 석철이, 승현이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저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저를 만나면 피하더라고요. 승현이도 1학년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없고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뭐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피하는 걸 보고 그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,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